이번 영상은 이 커피 머신 한번 작업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김반장입니다. 자, 오늘의 작업할 머신은 슬레이어사의 스팀X입니다. 정말 유명한 커피 머신이죠. 자, 이 커피 머신 오래 사용하다 보니 이렇게 먼지가 많이 쌓여 있어요. 자, 다른 곳을 한번 살펴볼까요? 스케일이 많이 발생이 됐죠. 연결된 리플들이 모두 스케일이 터져 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으니 마저 분해를 진행해 보도록 할까요? 다른 곳에는 문제가 없음을 바라지만 있어야 할 곳에 부품이 하나가 없네요. 왼쪽 그룹 헤드는 뭔가 상태가 좋지 않죠? 오른쪽은 조금 정상으로 보이는데 말이죠. 그룹 헤드 내부의 모습은 조금 심각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저 슬러지를 볼 수가 있죠? 자, 저 붉은 게 바로 녹이에요. 이것들을 스친 물을 드시고 계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건 모두 제거를 해야겠죠. 분해를 마저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에 나왔던 그 녹 이렇게 부어내면 빨간 물 상태를 볼 수가 있어요. 정말 심각하죠. 자, 그룹 헤드의 녹물들 모두 제거를 해야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바로 배수구가 막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막힌 것도 모두 깔끔하게 제거를 해볼게요. 히팅코일도 뭔가 스케일이 많이 보이죠. 다른 파츠들도 스트레스가 많아 보여요. 자, 이제 본격적인 세척을 해볼게요. 소울이 깨끗해질 때까지 몇 번이나 이 동작을 반복을 합니다. 저 소울이 깨끗해질 때까지 동관 내부를 깨끗하게 청소해야겠죠. 추출 보일러의 내부도 스케일을 모두 제거하면 이렇게 깔끔한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여러가지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데, 자, 이 파츠 손대면 바로 부서져 버리는데요. 그러면 뭐 어떡해요? 바로 렌더링을 하고 3D 프린트로 출력을 해야겠죠. 열심히 잘 뽑아내고 있죠. 뿌듯해요. 자, 이렇게 부서진 파츠와 새로 만든 걸 비교를 하고 한번 꽂아봐요. 파츠가 잘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건 또... 그룹 캡에 나사선이 다 망가졌어요. 이러면 결합이 안 되죠.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 다시 나사선을 가공해서 이렇게 새로 만들면 문제가 조금 해결이 되겠죠. 자, 이제 이렇게 모든 파츠가 준비가 되었으니까 본격적으로 한번 조립을 진행해 보도록 할까요? 자, 그 전에 고생했던 이 파츠들은 모두 새로운 파츠들로 교환을 진행하겠습니다. 이 니플들도 문제가 많죠? 이것도 모두 새 걸로 교체할게요. 자, 이제 천천히 한번 조립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기존에 있던 원래의 모습으로 한번 찾아가 볼까요? 커피 머신의 조립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되었죠? 자, 이제부터는 테스트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근데 뭐가 조금 이상하네요. 자, 오른쪽의 그룹 헤드의 모습과 왼쪽에서 작동하는 소리가 조금 달라요. 자, 이 경우는 바로 센서가 고장이 났어요. 그럼 센서도 바로 교체를 진행하였습니다. 액정이 문제가 있어 액정도 모두 교환해 주도록 합니다. 자, 액정이 모두 잘 나오죠? 자, 그런데 여기서 뭔가 문제를 느낄 수가 있나요? 바로 온도가 표시가 되지 않아요. 정말 슬프게도 보드가 문제가 생겼어요. 보드도 함께 교체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제 제대로 온도가 표시되는 게 보이죠? 자, 이제 정말 마지막 테스트를 한번 진행을 해봅니다. 정상적으로 잘 멈추고 플러싱도 잘 하고 있죠? 지금까지 슬레이어의 우여곡절이 많은 오보온 영상이었습니다. 더 많은 자료와 카페 김반장이 궁금하시면 네이버에서 카페 김반장을 검색해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자료로 만나뵐게요. 안녕히 계세요.